뭔가 이게 층 내려가는 느낌도 배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느낌으로 다 네, 느낌 있어. 돈 좀 투자했네요. 돈 좀 투자했어요. 돈을 많이 쓴 것 같진 않고 느낌 있어. 느낌 있어. 느낌 있어. 판옥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 판옥선 하면 그 임진왜란 할 때 가장 그 주력으로 사용됐던 함선 자체가 바로 판옥선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판옥선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3층 구조인데, 저기 1층에 창고 있고, 2층에 뭐 노군 있고, 노군이라는 이거 얘기하는 거죠. 노 전문 병사들을 노군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층에 전투병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이제 판옥선에 관련된 그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뭐 들을 수 있는 모양이네? 아, 멀티 랭귀지 오늘구나. 그렇다고요. 밖에 공사하고 있어요. 다소 소음이 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여기 거북선인데, 거북선. 이게 3분의 1을 정확하게 축소해가지고, 요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3배 크기 정도 되는 게 이제 거북선이라는 거죠. 그 3분의 1 정도로 축소를 해서 모형을 지금 만들어 두고 있는데 봐보세요. 앞쪽에 용머리가 있고, 위에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덮어놨잖아요. 근데 용머리 빠지고 위에 있는 뚜껑이 빠지게 되면은 1층하고 2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조선의 주력 함선하면은 선생님 판옥선이라고 했잖아요. 판옥선. 여기 그 판옥선입니다. 그 판옥선 위에다가 뚜껑 달고 용머리 달고 해가지고 이제 거북선이 만들어지게 된 건데 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냐면요. 당시에는 일본 수군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은 백병전이라고 부르죠. 육박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배하고 백기를 붙여놓고 난 다음에 널판지 같은 거 깔아놓고 난 다음에 일본은 사무라이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칼 쓰면서 들어오면은 우리가 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거든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일단 붙여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붙여가지고 못 넘어오게 만들려고 덮은 겁니다. 위를. 아시겠죠? 아주 단순한 사고의 전환인 거죠. 생각의 전환. 그래가지고 위에를 이렇게 덮고 난 다음에 저 위에 타고 올라오면 똥집 찔리고 5개 맞는 거죠. 발 찔리고 팔 찔리고 똥꼬 찔리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위에를 못 타고 올라오니까는 그 일본이 자기의 어떤 사무라이들이 이 무사들이 자기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배가 바로 여기 있는 거북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북선 같은 경우는 돌격선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제일 처음 등장을 한 게 사천해전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테스트 해봤는데 솔솔하게 재미를 봤죠. 이게 완전히 완전히 혼란 그 자체예요. 혼란 그 자체. 왜냐하면은 돌격선이니까 뚫고 들어가잖아요. 보통 그때 당시에는 수군들이 전쟁을 할 때 보면 일자진 같은 걸 많이 쳐가지고 하는데 이게 들어가가지고 막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적군 들어가 적군을 갖다 뒤집어 놓으니까 여기 있는 돌격선 걱정이 들어가 뒤집어 놓으니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폭염 경보? 네. 나 폭염 경보 막 이래가지고 박영 진짜 와 저 인상 써서 미안합니다. 근데 백제포도 더 심한데 햇빛은 더 심한 것 같아요. 햇빛 세게 와 사람이 키웠네 완전히. 조금 더 남부로 내려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무슨 와 완전히 무슨 삼겹살 되는 분위기죠 지금. 하여튼 그래서 엄청 지금 덥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밖에도 사람들이 지금 많이 없고 내가 실내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아무도 없어. 실내 아무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공사 중입니다. 또 공사 일부는 또 공사 중이기도 하고 공사 중이라고 오늘 또 저기 매표소에서 돈도 안 받더라고요. 무료입장. 무료입장도 하고 뭐 그런 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뭐 임진왜란이나 이순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막 엄청 길게 또 여기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 사장님들이 또 금방 이제 또 끄실 거니까 네. 끄실 거니까 뭐 짧고 굵게 말하다가 지치기 쉽지 않은데 말아 올라가서 명량 해보라고 합시다.
자막 이쁘게 잘해서 넣어주세요. 그만하세요. 올라가보죠. 왜 아무도 없겠습니까? 왜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 붙지 마시죠. 예? 붙지 마시죠. 더운데 날씨 미쳤거든요 오늘. 아 그래도 나와가지고 잠시라도 마스크 내리니까 좀 살 것 같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곳이 어디죠? 전망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명량 해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미친 전망대. 꼭 올라가야 됩니까? 저기서도 보일 것 같은데. 안 올라가도 됩니다. 저기서도 보일 것 같은데. 안 올라가도 됩니다. 가지 맙시다. 응? 가지 맙시다. 저기서 보면 되잖아요. 올라가면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죠. 파워파리 올라가면 죽을 것 같은데. 걸로 가볼까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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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만해! 거기 뭡니까? 무슨 길인데요? 난 계단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진짜 시원하다니까. 자연바람 배럴이 없어요. 배럴이 배럴이 없다니까요. 카메라 배럴이 없어요. 어쩔 수 없죠. 배럴이 갈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올라와 있는 데가 여기서 딱 바라보시면 여기 전망대인데 보시면 이제 명량 해협을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 위치죠. 진도대교가 있어요. 지금은 여기가 해남군이고 저쪽 넘어가면 진도인데 진도 대교 따라서 넘어가면 저 진도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 올라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 든다니까. 이런 비슷한 위치에서 이순신 그 갓순신께서도 여러 가지 저기 마음이 복잡하시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배가 12척밖에 없었고 적선 같은 경우는 지금 133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나와 있습니다. 신이 지키는 한 그 조선의 바다는 안전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의 저기 글을 선조 임금님한테 당시 임금님 선조 임금님한테 보낼 때 진짜 자신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 그런 마음 좀 안 드나? 우리 비디님께서는 그러니까 사실 12척으로 133척의 배를 이긴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때 그러니까 병사들 입장에서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패배가 뻔한 전쟁. 패배가 뻔한 전쟁에 저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 전에 패배한 적이 없으시니까 패배를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외치신 게 필사 즉생, 필생 즉사 그걸 외치시면서 동기부여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전쟁터에 다 끌고 나가시잖아요. 근데 요 바다인데 지금 이게 명량해협, 그러니까 울돌목이라고 불리는 바다인데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서 지금 133척이 들어온 거예요. 이쪽에서부터 133척이 쫙 이렇게 들어오고 우리는 저쪽에 배가 12개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뭐 여러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일자진 쫙 쳐가지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물살이 가장 센데라니까. 그러니까 물살이 가장 세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순신밖에 몰랐던 거죠. 일본이가 알았으면은 당시에 그렇게 무리수를 두고 물살이 빠른 이쪽으로 안 들어왔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갖다가 잘 계산을 해가지고 물살이
가장 빠르게 변하는 시기, 완전 소용돌이 치는 그 시간대 있잖아요. 그 시간대 일본의 배들이 들어오면서 지네들끼리 부딪히고 전문적인 역으로 트위스트 추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간혹 하나씩 살아서 톡하고 튀어나오면은 이제 걔만 집중적으로 걔만 집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수상시키고 이렇게 한 거죠. 또 가끔 하나 튀어 또 수상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명량해전을 갖다가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과를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결과를. 근데 당시에 이제 병사들 마음이나 그 당시에 이제 백성들 마음이나 그 당시에 그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되는 이순신 장군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게 딱 보는데 여기 딱 서서 보니까 그게 갑자기 딱 보는데 조금 약간 혼자 이거 올라와서 딱 보는데 약간 울컥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 짜지 마라 곱게로 어? 그런 겁니까 지금? 아니 진짜 좀 약간 이렇게 똥꼬부터 해가지고 찌릿 이렇게 올라오더라니까요. 그런 느낌 아시죠? 약간 근육통 느낌 비슷하게 찌릿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얘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상해지네요. 이순신의 마음을 좀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으로 이순신을 너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뭐 갓순신이라고 하고 뭐 이제 그 두려울 게 없는 존재 23승아 뭐 전쟁 중에도 일기를 갖다가 쓰신 그런 그 어떤 용맹함 뭐 이런 것만 보는데 내가 볼 때는 마음 힘들어서 일기 쓰시지 않았을까. 그걸 하소연하고 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쓰는 글로 일기를 쓰시면서 나는 자기 위안을 삼고 자기 위로를 하신 것 같아요. 일기도 그렇게 아닌가? 굉장히 생각이 그렇죠. 기록을 남기자라는 의미로 꼭 일기를 써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볼만 하지 않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일기를 쓰셨을까? 아니면은 나는 내가 힘들 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힘들 때 오늘 PD님은 많이 힘들 때 뭘 하십니까? 주로 스트레스 풀 때 잡니다. 네? 쭉 자요? 네. 20시간이고 쭉? 선생님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를 계속 가지고 갑니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몰라서 그 스트레스를 계속 가지고 살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조선의 운명이 자기 손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중압감에 시달렸던 이순신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을까 도대체. 그리고 선조도 무능해. 그때 당시 임금님 선조는 무능해가지고 막 임진왜란 발생하고 하니까 우주까지 도망가기 바쁘고 원균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박테리아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모함하고 못 살게 구는 동료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안으로는 선조 원균 같은 사람하고 싸워야 되고 밖으로는 내군하고 싸워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완벽한 사람 이순신에 대해서만 할 게 아니고 그 이순신의 고뇌 있잖아요. 이순신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그 본인 자체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어디 갈 거냐면 이 진도대교를 그냥 뭐 진도대교로 넘어갈 생각이거든요. 진도 쪽으로 가서 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개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만지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개는 그 진도 개 테마파크는 안 갈 수도 있어요. 왜요? 에? 개가 무서울 것 같아. 진도 개는 진짜로. 진도 개 키워봤었다며. 네. 그런 얘기 가서 하시죠. 네. 진도 대교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 보러 갑니다. 왜 보러 갑니까? 파킹. 누르고 하던데 눈 뭐 못 찢어서 안 찢어? 어? 됐어 딱 됐어 되게 오래된 문에 그 번호키 이게 뉴트로 아닙니까? 네 뉴트로 아 퓨전
어떻게 알았지?